병신과 범팔의 오마이갓 오마이갓입니다. 병신과 범팔의 오마이갓. 이 킹덤에서 또 유명한 게 이 모자죠. 어 맞아요. 모자 쇼라고 갓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모자를 해주시죠.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흑립입니다. 흑립 지훈이 형이 멋있어요. 저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성비들이 쓰는 모자입니다.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. 아 그럼요. 다 신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출용 이게? 예. 손님을 대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모자죠. 저 같은 어떤 이런 천민을 대할 때 신경 쓸 필요 없을 때 어떤 대감님이 오시거나 야 너무 많이 한다. 두 번째 사모님 너 나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봐. 관료가 관복을 입을 때 일종의 근무복입니다. 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아,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.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서민들은 혼례를 할 때 썼다고 합니다. 홍각이 결혼할 때는 이불이 두 개라고 합니다. 재혼을 한 이걸 하나를 이렇게 뺀대요. 그래서 불 하나만. 아 진짜? 또, 네. 불이 같기도 하고. 이건 정자관이라고 합니다.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할 것 같습니다. 본 기억이 나요. 5천 원짜리 지폐에서 아니요. 아, 사이즈가 안 맞네. 모자 작네. 킹덤에서는 승용이 형이 그렇게 버리겠어. 지위가 높을수록 이게 층이 올라간대요. 아 점점 이렇게. 아 좋아요. 사실 제가 이런 모자 쓸 일이 없는데 진짜 괜찮아요. 어 좋아요. 아 주립입니다. 주립. 주립. 예. 사람들이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. 이게 무슨 털이냐? 꾸웅으로 만든 건데 극중에 이제 내금위장 모자예요. 이게 굉장히 멋있었어요. 그 군사들이 막 다니면서 쓰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. 그러니까 진짜 불편하거든요. 이게 싸울 때 근데 끝까지 이걸 지켜야 돼. 이게 지금 앞에서 멋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. 아니 털이 지금 다 있어가지고. 아, 조용히 해. 근데 이게 또 군사가 쓰던 거라서 번팔은 사실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싸움 엄청 잘해요. 아, 나 숨기고 있어요. 아, 시즌2에서 아마 기대를 혼날 거예요, 나한테. 아, 저를요? 아이, 그럼요. 아니. 왜 이렇게 무거워? 전립이라고. 아 제가 썼던 거예요. 싸울 전 삭간림에 하급 무관은 이제 돼지 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공자 털이 아. 굉장히 멋있어요. 보이세요? 화살로 보호해주고. 아 백종원 씨 나왔어요. 네,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. 색깔이 뭔가 이렇게 흔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써보세요. 지금은 좀 방탄 조끼 같은 겁니다. 야 뭐 하는 짓이야? 야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 아프지? 저희 다음은 조총을 좀 갖다 주시면 하나씩 써볼까요? 아, 네, 시즌2에도 또 모자도 나오고 네, 네. 아, 기대도 될 만한 아, 저 싸움 엄청 잘해요. 아주 네. 무서운 사람입니다.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좋아요나 어떤 구독 아, 형 아직 모르신 거 여기 있잖아요. 아, 좋아요 딱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싸움 엄청 잘해요. 네, 써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영신과 범팔의 오마이갓 잘하는데?